이제 인슐린과 근육에 대해서 그러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인슐린에 민감한 조직이라 평균적인 중년 여성 혹은 남성의 경우에 근육은 체질량의 25에서 30% 근육은 인슐린 반응성이 대단히 높다. 인슐린은 근육 성장과 유지를 촉진하고 단백질 대사를 조절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맥락에서 근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얼마나 근육이 많은가, 근육이 인슐린에 얼마나 민감하냐가 몸 전체 인슐린이 얼마나 민감한가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슐린 반응으로 혈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은 근육의 중요한 기능이다. 포도당이 떨어지면 인슐린은 표준 수준으로 복귀한다. 근육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인슐린 민감성도 그에 따라서 변화한다. 근육이 많으면 과잉 포도당이 혈액에서 빼내어 근육이 재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고, 따라서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은 필요한 만큼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 또한 근육은 인슐린 저항성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조직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건강한 근육의 기능을 저해하며 근육 손실, 근력 감소, 기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근육 손실은 근감소증은 뭐냐, 사르코페니아, 노화에 수반되는 근육 손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중년이 지나면서 매년 근육의 1%가 손실이 된다. 물론 근육 손실은 성장 호르몬과 안드로젠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 변화에서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인슐린의 합성 대사에도 저항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근육은 강력한 성장의 신호를 잃게 된다.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근육의 모든 단백질 손실을 보상하는 충분한 세포 내의 단백질을 생산해야만 한다. 이 현상을 단백질 대사 회전이라고 한다. 단백질 대사 회전은 음성 균형, 중립 균형, 양성 균형, 단백질을 소실되는 단백질보다 많다 일 수 있다. 인슐린은 근육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 한편 근육 단백질의 분열을 막아서 근육의 단백질 대사 회전이 양성 균형까지 아니더라도 중립 균형 상태에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슐린에 대한 근육의 민감도와 반응 능력에 좌우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노화 요인 외에도 같은 나이에 인슐린에 민감한 사람에 비해 근육 단백질의 분해가 많다. 달리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근육 성장 촉진은 커녕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진다. 섬유근육통. 섬유근육통은 가장 일반적인 통증 장애 중의 하나다. 어떤 느낌인가요? 라는 질문에 섬유근육통 환자는 이렇게 밖에 대답하지 못한다. 그냥 아파요. 강건면 근육통증은 피로, 기억력의 문제, 우울증을 종종 동반한다. 섬유근육통 환자들 대부분의 이런 불편한 증상을 겪으면서도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조차 들을 수 없다. 수술이나 감염, 신체적인 외상을 겪고 처음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던 계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인슐린과 보디빌더, 프로 보디빌더들은 자신을 더 뛰어난 선수로 만들어줄 방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방법에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나 인간 성장 호르몬과 같은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무의하게 보이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인슐린이 골격근을 성장시키는 효능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인슐린 농도가 높을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난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근육 성장 이외의 영향들, 즉 인슐린 저항성,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치매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인슐린으로 근육을 키워도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되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힘들어지겠네요. 최근 나온 연구 결과는 인슐린 저항성이 섬유근육통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섬유근육통의 원인인가? 이 보고에서 연구자들은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인슐린 포도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눈에 띄게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근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인슐린은 근육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근육도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굳건한 조직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그 구조를 이루는 것은 뼈와 관절이다. 인슐린과 뼈의 관절. 뼈는 단순히 서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뼈는 장기를 보호하고 위절을 제정하고 백혈구와 적혈구를 생산한다. 뼈는 대부분의 조직과 장기를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근육이 그렇듯이 뼈는 단백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뼈 건강을 위해서는 뼈의 기질의 대소회전이 필요하다. 뼈는 그 내용물을 끊임없이 분해하고 만들며 칼슘과 다른 미네랄이 뼈에 더해지거나 빠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세포가 두드러지게 작용한다.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이다. 조골세포는 새로운 골조직을 만들고 강화해서 넓은 골조직을 대체하고 파골세포는 넓은 골조직을 분리한다. 이 두 여생의 세포는 우리가 건강한 골 질량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 인슐린 신호는 근육 인슐린 신호만큼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한다. 따라서 뼈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지만 점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인슐린이 곧 질량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사이의 협력은 상당 부분이 각각의 세포에 대한 인슐린에 따른 영향 덕분에 이루어진다. 인슐린은 조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해서 뼈의 성장을 촉진하고 파골세포의 활동을 막아서 뼈의 분열을 줄인다. 전체적으로 인슐린은 성장을 지원하고 손실을 막아서 뼈를 강화한다. 뼈로 인슐린 저항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 외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실험용 쥐에서 오스테오칼신을 주입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제2형 당뇨병의 예방 효과가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그 관계가 인간에게도 이어진다. 오스테오칼신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승리되었다. 이런 경우 비타민 D의 역할 때문인 듯하다. 조골세포가 오스테오칼신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이 비타민 D가 인슐린 민감성을 보존시키는 문제에 흔히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의 한 연구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사춘기 뼈 성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골 질량 감소,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골다공증은 뼈가 가늘어지고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이 예상되는 상태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골감소증을 경험하는 때 골감소증은 골밀도 경미하게 감소되었으나 골다공증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체중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부딪힌다. 지방 때문이든 근육 때문이든 체중이 늘어나면 뼈도 커지기 마련인데 체지방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는 연관성이 깊이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고질량이 정상이라도 혹 정상 이상이라도 그것은 무거운 몸을 움직인 결과일 뿐이고 모순적으로 뼈의 강도는 낮으며 골절을 당할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사실이 많은 자리에서 드러난다. 인슐린 저항성이 뼈에 미치는 연구가 상충되는 결과로 보이는 또 연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혼란을 빚어지는 것은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 복용하는 다양한 약물 때문일 수 있다. 골 질량을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치명적인 질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골수를 이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포로 자기 뼈를 채운다는 뜻이다. 연구자들은 골수 이식 후에 질량이 감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를 조사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환자가 인슐린에 민감한 환자에 비해서 골 질량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골 관절염은 제일 높은 삶을 영위하려면 뼈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뼈를 움직이는 관절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뼈도 소용이 없다. 과거 골관절염 혹은 관절염골의 사실은 과도한 마모와 파열로 인해서 질환으로 여겨졌다. 비만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오랫동안 지나친 체중을 실현하느라 생긴 결과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골관절 질환을 점차 대사 질환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많은 조직과 마찬가지로 관절 역시 인슐린을 비롯한 대사 신호에 민감하다. 연구 대상이 된 광범위한 과체중 환자들 가운데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인슐린 농도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컸다. 관절의 필수 구성요소는 연골이다. 연골은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부드럽고 유해하는 결합 조직이며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인 연골세포는 인슐린에 민감하다. 연골세포는 기질,
마티리스라고 알려진 연골 내층을 만들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연골 기질은 주로 콜라겐과 기타 물질로 이루어진다. 이 기타 물질을 생성하려면 연골 세포는 포도당이 필요한데 연골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려면 인슐린이 필요하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연골 세포는 기질을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 연골은 약해진다. 내백 이외에 관절의 또 다른 질소 구성 요소는 관절 활액이라고 부르는 윤활제이다. 관절 활액은 활액막 세포라 불리는 특화된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활액막 세포는 연골 세포와 마찬가지로 관절이 적절히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활액막 세포는 고농도의 인슐린에 노출된 경우에 면역 세포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관절의 염증은 증가하고 활액의 생성은 감소한다. 윤활제가 없으면 기어는 삐걱거린다. 관절염, 류마티즘 관절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류마티즘성 관절염은 만성 염증성 관절 질환이다. 다만 류마티즘성 관절염이 일으키는 염증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류마티즘성 관절염의 심각성이나 활동성은 시간에 따라서 보존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고 그에 수반된 인슐린 저항성도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강해진다. 그리고 통풍은 관절의 요산 결정이 침착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염증성 관절 질환이다. 특히 발목, 손가락, 손목 등 사절 관절이 과중화하는 영향을 받는다. 요산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되어 몸에서 제거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 과정을 변화시켜 신장 요산을 배출하지 않게 쌓아두게 만든다.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면 해당 부위가 붉어지고 붓는 등의 전형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근육과 피부의 역할에는 공통점이 있다. 신체를 연결해서 하나의 단위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연결 조직은 힘과 무혈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슐린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덩치 큰 근육의 뼈의 신축성이 있는 조직만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신체를 감싸고 움직이게 하는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 몸에 영향을 공급하고 정화시키는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하나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글루코사민. 근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이 몇 가지 형태의 글루코사민을 복용한다. 글루코사민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고 관절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그 근거는 모호하다. 반면에 글루코사민이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측면은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높다는 사실이 인간과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입증이 되었다.